힐 괜찮겠어? 짜잔! 준비 왔지롱! 야, 그 클러치 안에 반창고라니 정말 유정음답다. 야, 야! 아이, 정말. 이렇게 좀 해라. 에? 좀 이렇게 하라고. 가리라고. 다 붙였네요. 너 미니스커트 오랜만이라서 불편할 거 아냐. 이렇게 해봐. 좀 이렇게 허리에 두르든가. 고맙다, 친구. 역시 너뿐이구나. 근데 말이야, 그 독심술이란 게 진짜 있나? 독심술? 응. 왜 있잖아. 사람 마음 막 읽고 부르는 초능력. 독심술은 초능력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심리를 흔들어서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는 일종의 심리 트릭이지. 심리 트릭? 너 키스했지? 처럼 너한테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질문보다는 너 술 마셨지? 같이 너한테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질문으로 심리를 공격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심리 화술이야. 뭐 일종의 스무고개처럼. 최근 의학계에서도 언어소통이 힘든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독심술을 이용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. 독심술이 초능력이면 그게 가능하겠어? 그러네. 근데 갑자기 그건 왜? 응? 아니야. 수상한데. 나 아니라니까. 너 진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? 너 설마 진짜로... 스무고개 할래? 스무고개? 사람이 아닙니다. 잠깐만. 너무 광범위하잖아. 먹을 수 있어? 먹을 수 있습니다. 고체야? 액체입니다. 술? 뭐야? 왜 이렇게 빨리 맞춰?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지. 나처럼 해봐, 나처럼. 해봐. 동물입니다. 동물? 동물이라... 털이 있습니까? 아우, 털 많습니다.